포부의 시작은 나노 약물 전달 기술인 하이드로 에토좀입니다. 이 하이드로 에토좀이 100에서 200나노 크기를 가진다고 증명을 했습니다. 또 그 전달체 내부에 유효 성분을 99% 봉입할 수가 있고 제품화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저희 연구소에서 구축되어 있는 혈비 인프라를 이용을 한다면 하이드로 에토좀과 같은 피부를 침투시킬 수 있는 전달체 먹어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, 의약품, 공상품, 주사제형을 만들거나 제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나노 전달 기술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나노 약물 전달 기술, 천연 소재 기술, 발효 소재 기술 모두 갖추었고 이 기반 기술이 서로 융복합이 돼서 많은 소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.